우리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떠난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언제나 전 세계를 도와주시고 다 기도를 들으신 그 성령님 여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하실 사역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오늘 보면 8절을 말하고 있는데, 이 책망한다는 얘기는 꾸중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어적인 것은 뭐냐면 엘레게인, 무슨 말이냐면 죄나 악을 깨닫게 한다. 깨닫게. 이걸 바로 책망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죄가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한다. 자, 여기서 믿지 아니함이 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보통 사람들은 죄를 어떤 건가, 남의 피해 준 거 죄. 그래서 도둑질하고 뭐 살인 가늠은 말할 것 없고 어쨌든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 이거예요. 아니, 살인 간음이 더 큰 죄지. 하나님의 아들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알아서 할 거지. 아멘 사람은 그게 죄야? 뭐 하나님 아들 안 믿는다고 죄라고 꼭 그렇게 해. 이유가 어디가 있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 죄가 어떤 것이 큰 죄일까? 불효하는 거. 물론 불효한 거 죄지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 부모로 아예 생각 안 해버려. 자, 만일에 자식이 엄마에게 당신이 날 낳았다고? 날 낳았다고 엄마야? 나한테 잘해준 거 뭐 어딨어? 그러면 여러분이 내 자식이 그렇게 달라지면 엉짱 무너지겠죠? 여러분, 아주 못된 불효막심한 죄죠. 자식이 부모를 인정 안 해? 그럼 우리 하나님 인정 안 해?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나를 사랑했는데? 믿고 안 믿고 내 맘이야? 여러분, 이건 자식이 부모한테 부모 인정하는 것 이상 되지 않아요. 부모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가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양도양은 못 봐갖고 피 흘리고 대신 죽어주신 그 피 흘린 그 사랑을 외면하고 안 믿겠다. 이거 얼마나 큰 죄가 되잖아요.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겠느니라 마음에 찔려 통회하고 회개, 3,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나게 되는데, 뭡니까? 예수님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성령이 오셔야 마음에 찔려서 예수 안 믿은 거 죄라는 게 깨달아지는데,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죄라고 안 해요. 내 마음이라고 그래요. 성령 오시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줘. 뭐이?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시고 양수냥 못 박아 죽으셨네? 이야, 그 사랑, 그 은혜 안 믿은 건 말도 아니야. 그러면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다고 하는데 나 죽었다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알아. 내 가슴이 안 믿어지는데? 나는 뭉클한 마음도 없고 잘 모르겠어. 혹시 여러분이 한 분이나 그분은 총 못 가요. 믿어줘야. 난 죄인이야.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러니까 뭉클하고 회개하게 돼 있죠. 바로 그거예요. 죄로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요즘 사람들이 죄에 대한 기준이 나로 생각을 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강팍하고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을게요. 낙태, 이건 죄거든요.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낙태를 지혜로 안 하고 뭐라고 변명하지 아세요? 자녀 선택. 내 자궁은 내 것이야. 낙태는 여성 인권. 이렇게 돌려버리고 있어요. 살인? 그 자기 방어야. 탐욕? 선의 경쟁이지. 음란? 인간의 본능이지. 동성애자? 성소수자지. 동성애 변태인데. 불륜? 그 로맨스. 허영? 그 패션 감각이지. 자랑? 자기 표현이지. 자, 죄의 말로 계속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뭐, 그럴듯하네? 왜? 인간이 이만큼 악해졌어요. 죄에 대해서 무뎌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야. 왜? 내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야. 합리화가 뻔뻔해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면 죄가 통이하고 아파. 죄를 끊게 죄를 미워하고 아파야 되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에야 그 죄가 드러나요. 드러나. 아. 자, 울산대학교 이종훈 교수님 그 간증인데 그분이 군성 출신이에요. 기독교를 깨뜨려버려야 되겠다. 모든 기독교가 악이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CTS를 들었어요. 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아, 근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께 죄를 고백한 장면에 나와서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 근데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졌어요. 바로 그 순간 해가 딱 부딪혀 버렸어. 말하면 번갈아 대본 거야. 그 말하는 순간에 번개에 맞은 것이 영적 그 힘에 사로잡혀 갖고 엎드려 딱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한국 교회를 망치려고 한 그 세력들과 이제 다시 역전으로 싸우고 있어요. 예, 그전에는 세상을 싸워서 쟁취할 줄 알았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가로수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내 마음이 은혜 받으니까,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거룩한 자가 된 것이죠. 예. 자, 이 성령심은 죄에 대해 책망하고, 의에 대해 책망한다. 이게 뭔 말이야? 의에 대해 책망한다는 무슨 뜻이라 생각하십니까? 의에 대해 책망한다. 그 말은, 내 의는 촛불인데 그 하나님의 의 앞에 햇빛 앞에 내 촛불은 아무것도 빛이 안 돼요. 내가 의롭고 깨끗하고 그래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부서져요.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보고 화로 난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겸손이 최고 덕인데 여러분 겸손이 어디서 올까 생각하니까 의에 자기 의가 있으면 교만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데 성령의 빛에 의해서 의가 책망받고 난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내 생각 마음은 것이 정말 어리석고 바보고 미련하고 그런 내 모습이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진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겸손해야지 하고 마음은 아닌데 굽실굽실하고 우리 겸손한 척하고 이건 교만한 거예요. 이건 위장한 거예요. 겸손 아니 교만에 내가 드러낼 것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성령의 빛이 마니까 내 죄가 보이고 악이 보이고 여름 아침에 이 방에 햇살이 쑥 들어오면 먼지가 부엉이 떠요. 여기도 먼지가 많이 있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성령의 빛이 비추고 나니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가. 그래서 나를 알기 때문에 나 실상을 내가 변화돼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받았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가 오늘 내가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뭔 은혜예요.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할 것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예,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말은 이사 임금을 심판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옷만 굵병하니까 불뱀이 나왔고 물어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해답이 불뱀을 장대에 달려놨어. 구리뱀 그래갖고 쳐다보면 나섰다. 그 영적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뱀이 달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심판, 마귀가 심판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잘 깨달았고, 날마다 성령의 빛에 조명받아서, 날마다 성령 듣고 인도받는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자,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운행이란 말은 뭐냐면 원어로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다, 암탉이 알을 품다 그 말이에요. 창조할 때. 예. 그래서 이 보혜사로 오셨는데 보혜사란 것은 보호하고 은혜 준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고 보호하고 인도받는 그분을 인정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백도 없고 능력 없고 아니에요. 나는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의지하고 인도받으면 놀라운 내 인생의 역전을 이루고 새롭게 일하신 그 성령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주 없어도 재주 주시고 환경 어려워도 그걸 뚫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뭐인가? 자, 항상 너희 속에 계시겠고 함께 계시겠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그분은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셔주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함께 계시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함께 계시고 언제나 탄식하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해 주시고 나 끝까지 함께 계신 분. 예. 언제나 나를 도와주신 분. 뭐 사업한 사람이나 직장에서나 성령 도움받으면 물론 형통하는데 사실 목회 자체는 성령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깨우기 때문에 돈으로 안 됩니다. 세상 힘으로 안 돼요. 영혼을 만져야 되는데 영혼은 말씀과 보혈과 말씀이 와야 되는데 그 성령이 와야 영혼이 깨달아지게 되는데 특별히 정말 목회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 저도 100% 성령의 역사는 잘 못 봤지만은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가는 조금 알아요. 그 은혜로 여기까지라도 인도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특별히 설교 준비할 때 정말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좀 뭐 사소한 것 같지만 저는 저로서 은혜가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실상을 말하노니 떠난 것이 위기라. 제가 이거 감동하고 이거 갖고 본문 잡아야 된다고 성경을 한번 뵀는데 근데 정말 놀랍게도 요한복음 16장 그것도 딱 그 자리가 딱 눈에 보여요. 저는 우연의 생각 안 해요.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한번 뵀는데 열왕기하 4장에 딱 나와요. 그때 저는 내 마음이 쬐오면서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있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는 말씀이 이번 주 그것이랑은 확신이 되니까 물론 항상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은혜가 됐어요. 야, 하나님 나 함께 하시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떨어지고 뭐 큰일이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마음 알고 있고 나하고 함께 했다는 것이 제일 복이에요. 그 함께 하신 그 성령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이 지성 모든 거 아셔요. 그분께 물어보면 그분이 가르쳐주셔요. 그분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슬퍼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우시고 여러분이 아파 울 때 성령도 우셔요. 그분이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러 오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의 상징된 용어를 몇 가지 설명드리는데 성령은 불로 임한다 나와 있어요. 불. 자, 오순절에 불에 혀같이 임했다. 모세가 떨기나 불 가운데서 주님 만났지요.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졌지요. 여러분 못 받아 여러분 성령이 뜨거운 불로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불로 밥을 먹고 불 움직이고 하는데 이 불은 완전한 소독도 하고 또 우리가 빛을 내줍니다. 어둠을 쫓아주게 되고 불은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사실은 그 연료를 태워서 불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불은 파워고 힘이고 능력인데 내가 영적 침체가 된 건 뭘까? 성령의 불이 뜨겁지 못하고 소멸됐기 때문에 여러분 해답은 성령의 불로 더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물로 임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자 누군지 목마른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때 그 배에서 생수가 기쁨이 희열이 난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물 마시면 시원하죠. 그런데 다시 목이 말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물이요 물.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도 물처럼 너무 귀하고 세상 주는 재미가 할 것이다마는 그러나 영원한 생수는 안 돼요. 성령이만 영원한 생수가 돼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우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의 상처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게 성령이 오지 않으면 부부고 자녀고 간에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답을 못 줘요. 오히려 갈등만 일으키고 더 고통스러워요. 상처받고 말로 힘들어하고 오히려 부부간에 말로 상처받으면 사랑 믿었던 사람이 한마디면 딴 사람이 한마디면 괜찮은데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소화를 못 시켜버려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안 된다는 건데 문제는 성령은 언제나 평안 주고 위로 주고 기쁨 주고 나를 도와주신 분 그 성령이 무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60%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식물 생물 물 없이는 못 삽니다. 아 그런데 오늘 내 영혼의 목마름 싱싱한 것 생수 이거 모든 건 성령의 물로 얘기한 것은 성령의 생수가 와야지 인간이 갈증이 나고 힘들고 여러분 물을 못 먹으면 힘이 쭉 빠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시고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때로는 바람처럼 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온지 어디까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 역사는 우리가 종절을 시작 끝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원칙을 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그렇게 더 심각하다 해야지. 아니야. 성령 역사를 바람이 어디서 온지 어디 아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은 호흡을 줘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됩니다. 산소, 생명. 그래서 성령의 바람에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 봐도 이런 성령. 예? 또 성령은 인친다 도장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니까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으니 도장 넌 내 것 얼마나 중요한지 인쳤다 이 말이에요. 인쳐본 사람은 절대 천국 확실히 가게 돼 있어요. 안 뺏깁니다. 인침받아야 돼 인침. 오순의 성령 불받아야 인침받은 거예요. 인쳐야 되거든요. 믿어 성령 인침받았다. 근데요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니까 인침받은 내용이 나와요. 자 에스겔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수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놔라. 인친다 그랬거든요. 옛날 성경 인친데 그러니까 이 나라 이민족이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WC가 문제고 차별금지 문제고 동성애 문제고 한국계 무너지고 어쩔까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될까요? 막 그때 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마 인쳐주래. 근데 계시록 9장 4절에 인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 임친받지 아니한 사람은 해하라. 계시록 무시무시한 환란 때예요. 근데요 성령 임친받은 사람은 해하지 말래. 우리가 환란 시대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이 9장 4절 똑같아. 뭐 꼭 그 뜻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기억에 좋으시라고. 아 너희와 너희 자녀 울라. 여러분 누가 복인 줄 아세요? 지금도 의회지를 목마르고 이상 아프고 죄 때문에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 나는 기도하면 5분 10분 할 것이 없어. 맹중한 거. 여러분 탄식하고 아프고 지금 지옥 갈 사람 영원 생각하고 아프고 지금 내 가족이 안 믿는 사람이 안타깝고 어찌할 거고 인침받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사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파서 밤새 기도가 되어요. 너무 아파서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통에 잡아간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인침 받은 사람이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의 인침 받고 하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성령 받고 감동에 의해서 움직여요. 감동. 그러면서 14년 말하기를 진리의 성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성령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진리가 뭔데? 예수님이 진리죠. 말씀이 진리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품속으로 넣죠. 예수님 마음 알게 만들고 예수님을 경험한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의미를 만들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한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주하고 더러운 죄인인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이 와 닿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울고 또 통회하면서 십자가를 만나는 거 십자가를 경험한 거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경험한 거 성경은 십자가 얘기 부활 얘기인데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좋은 게 뭐예요? 그 피의 사랑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나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리셨는 십자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은사가 참 중요한데 은사 주위로 가면 잘못된 게 뭘까? 이걸 몰라서 그래. 은사가 나타나 병도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별거 다 하는데 십자가 없는 은사 이게 안 돼요. 성령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사랑 그 앞에 거꾸로 예수님과 만나면 인격의 변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 말씀에 거꾸러져가지고 내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내가 제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날마다 해야 되는데 예수 피 십자가 말씀 진리는 없이 능력은 나타내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를 안 알아주네? 대단해. 변질되지요.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는데 진리가 뭔데? 십자가 경험하라. 그 사랑 앞에 거꾸러져.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죽어야 마땅한데 왜 나를 사랑했을까? 그것에 울고 통회하면서 내가 자기가 없는데 왜 나를 사랑했을까? 저분 판단하지만 네가 그 은혜 받았으면 네 은혜 저 사람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지 너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이거 모든 죄는 나 때문이고 모든 거 하나님 영광이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을 다해서 주 안에 사랑하고 이웃을 이모처럼 사랑하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내가 문제고 성령 충만을 못한 것.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받아요. 인격의 변화, 거룩한 삶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되고 여러분 모든 축복, 형통, 은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품속에 들어 예수님과 하나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라셔요. 내가 이럴 거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겠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장래 일을 말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목사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도 없었고 대학부도 없었고 그냥 군대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뭘 아무것도 세상 망한 사람이에요. 실패자예요. 저는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에요. 초신자가 아무것도 모른 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제가 목사가 돼요? 자격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 좋은 시절, 그 청년 시절, 그 좋은 시절 뭐 오직 세상에 어떻게 출세 좀 해보라고 공부밖에 모르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 같은 자 만나주셔가지고 다 사기당하고 망하고 제가 여기 이사 올 때요.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달방 하나 얻게 해주세요. 어디로 가요? 목회로 온 게 아니에요. 쌈방 변두리로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길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예? 정말 저는 뭐 다 간증 얘기할 수 없지만 항상 생각한 것이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게 어느 기도원에 갔어요. 1년 전입니다. 지나가기 전에. 아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이제 월요일날 갔는데 친구들 만나기 위해 친구들은 기도원 끝나기를 기다려요. 목요일 나는 목요일 금요일 가면 어디로 갈 데도 없어. 이제 짐을 싸고 기도원에 있을 데도 없고 어디로 갈 데도 없고 돈 없고 밥 사 먹을 것도 없고 근데 강사님한테 안수 한번 받고 싶은데 근데
세상에 기도원이라 교회는 그걸 안 하겠는데 기도원이라 봉투 온 사람만 쭉 줄 서가지고 안수 했는데 그걸 못 받아요. 얼마나 내가 안타까운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려고요 우리 사모 눈이 열렸어요. 아니 강사님 마이크 당신이 잡고 있어? 다시 눈 떠본 게 강사님이래. 그 순간 한순간 보여준 거죠. 그 말이 얼마나 힘이 그래 내가 목사는 하나님을 시키려고 하구나. 하나님 인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인데 이 땅의 경매에다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완전히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뭐 이 큰 땅 사놓고 이자가 4개월 연체해야 되니까 뭐 근데 제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금식 갔어요. 3일 금식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어떻게 오냐. 이 집이 상량이라고 상량 큰 하록 가운데 기둥 그것이 무너져요. 무너지죠. 경매당하면 밑에서 푹 바위 같은 거 올라가고 딱 받쳐줘. 안 무너진다. 그 신집이 오고 중풍이 났고 막 별 역사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한 달에 100명씩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해주고 살려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보여주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하고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도 보여주고 미래일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이거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전시문화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 만나야 돼요. 말씀 만나야 돼요. 회개하고 끌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순복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간 붕이라는데 여러분 사모하세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면서 주님 만나면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면 내 인생에 새로워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세요. 제가 항상 생각할 때 성령은 구하는 자의 성령이시지 않겠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냐 거기에 딱 매여 있어요. 몇 시간 기도하냐 목회자 다 그거에 대해 판가름 나더라고요. 한시도 깨일 수 없더냐? 한시도? 한 시간 정도 집중으로 기도합니까? 그때 한 시간은 지금 두 시간이거든요. 전심으로. 여러분 좀 기도 좀 해도 정말 계속 깊이 한 시간 기도한 사람 별로 없어요. 많잖아요. 그런데 한 시도. 근데 사실은 두 시간 기도면 이웃 살고 세 시간 기도면 귀신 쫓인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어둠에 역적고 하나님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모든 문제 하나님 만나면 되어요. 하나님 하시면 되어요. 여러분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생 모든 문제 아셔요.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더 주님 붙잡으시고 내가 못 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에 이루기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 승리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h.
고맙습니다.